아, 오 그래 얼른 맞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었어. 얘들아 고난도 46부터 에이사 얘부터 얼른 보자. 이거 푼 사람도 있고 푼 사람도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이거 그 뭐지? 접선의 방송식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려다가 그냥 문자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풀겠어. 일단 상황이 중요한데 y는 얼마야? 2분의 1x 제곱 더하기 3. 그쵸? 얘의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접선 접점을 줬어. 문제가 점 P라고. 그쵸? 점 P의 x좌표 정확히 절지 T로 맞죠? 그래서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잖아. 얘를 미분의 도함수 구하자. y 프라임은 x.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t고, 그렇죠? 여기다 t 집어넣으면 t잖아. 그 다음에 t 컴마 2분의 t 제곱 더하기 4. 조금 정리하자. y는 tx 빼니까 얘 이만큼 더하면 이만큼 더 빠지고 여기까지 괜찮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이게 일단 스텝 1이지 여기까지가.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얘가 얘랑 접한데 어떤 그 어떤 이차함수 있거든. 얘가 y는 ax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 얘랑 접한데. 오케이? 근데 얘도 접선의 방정식으로 그냥 해서 이거를 그냥 뭐 s 컴마 해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다가 s 넣은 거랑 여기다가 s 넣은 거랑 같고 얘 미분한 다음 s 집어넣은 거랑 얘 미분한 다음 s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 얘를 만약에 내가 gx라고 하고 얘를 그냥 내가 편의상 fx라고 하면은 fs랑 gs랑 같고 f's랑 g's랑 같다 이렇게 풀면은 내가 지금 적어주는 식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난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풀고 얘랑 지금 얘랑 어쨌건 그냥 접하는 거잖아. 그냥 넘겨서 판별식 썼어. 얘네 알겠니? 얘랑 얘랑 같다고 두고 즉 ax 제곱 a 제곱분의 1은 tx y-2분의 1t 제곱 더하기 4. 이거 정리해도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판별식이랑 똑같은 거 나온다고 식이. 알겠어? 스스로 한번 해봐봐. 예. 그럼 얘 일단 넘겨주자. a 더하기 아 뭔 소리? 마이너스 tx 그다음 더하기 2분의 1 제곱 a 제곱분의 1 여기 4는 0. 여기까지 됐지? 얘 판별식이 어때야 돼 지금? 0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왜냐면 둘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얘 가운데 제곱. 그쵸? 마이너스 4배에 여기 곱하기 여기 그쵸? 얘 마저 정리해주고 얘 정리해주면은 t제곱으로 묶이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a 즉 1마이너스 2at제곱 그쵸? 그 다음 나머지 여기가 얼마야?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4 그 다음 얘랑 얘랑 계산하면 더하기 16a 그쵸?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아갖고 이 다음 뭘 해줘야 되는지 놓치면 절대 안 돼. 내가 궁금한 게 이거거든. 리미트 a가 2분의 1 플러스일 거야 문제가 아마. 그 다음에 t제곱 그 다음 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뭐 채워 넣을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8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 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8을 a를 극한으로 지금 보내는 이 극한에다 지금 집어넣었잖아. 뭔 소리냐면은 t를 a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 맞지? t를 a로 표현해야 된다고. t를 a로 얘들을 a로 표현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딴짓하지 말고 이게 지금 0이니까 그쵸? 다 한쪽으로 치워서 그치? t제곱을 a로 표현해주면 끝나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얘 넘겨주자. 그러면 a분의 4 마이너스 16a 는 1-2a의 t제곱 맞죠? 이거 좌변 좀 정리할까? a분의
4-16a제곱 그치? 얘가 1-2a d제곱 그쵸? 그리고 문제에 조건 잘 줬어. a가 2분의 1이 아니라고 줬어 문제에. 또는 어차피 지금 이 글 칸에다 집어넣을 때 a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지. 2분의 1 플러스는 2분의 1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나눌 때 항상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라 그랬잖아. 나눠줘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 맞지? 얘를 나눠줘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지. 그쵸? 그럼 여기서 되게 모양이 예쁜 게 분자 있잖아. 분자. 분자는 4로 묶으면 이거 맞니? 얘가 그러니까 4로 묶으면 1-4a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지 이렇게. 그럼 맞는 게 1 플러스 2a 됐지? 그 다음 a를 지금 어디로 보내? 2분의 1로 보내는 중이야. a 2분의 1로 보내면은 결국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니? 정리 좀 할게. t제곱 분은 얘 계산하면 a분의 4 1 더하기 2a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분모의 2분의 1은 최종적으로 2배 하게 되는 거잖아. 2배. 그럼 얘랑 만나면 8배. 1 더하기 1이니까 2잖아. 그쵸? 그럼 여기 16으로 가죠. 얘가 16. 16 됐지? 그래서 얘가 16이 되는 거야. 16. 그쵸? 그리고 지금 t는 그럼 t제곱이 16으로 가니까 t는 4로 갈 거거든. 이게 길이가 양수라고 줬어 문제가. 길이가 양수인 직선이 이러고 있다고. t가 양수라고 양수. 그럼 얘 16? 얘 4니까. 그쵸? 그럼 16 더하기 8 더하기 8이니까 정답 얼마? 3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거로 구해볼 거면 좀 구해봐. 그리고 판별식을 갑자기 쓴 이유는 별게 아니라 원래 이 노란 색깔 직선이지. 그냥 순전히 여기 단원 있잖아. 여기 단원이 여기 극한이잖아. 접선의 방정식 배우기 전이잖아. 접선의 방정식 배우기 전에는 원래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안 구해요. 뭐하니? 그냥 y는 mx 플러스 n 놓은 다음에 얘랑 여기다가 뭐 t, 2분의 1 t제곱 플러스 4 집어넣고 얘랑 2차함수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관계식 원래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수학 상대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도 그냥 수학 상대처럼 푼 것 뿐이야. 뭐 이유는 없어. 문제 지금 이런 상황인 거 맞죠? 원점이 중심이고 그 다음 y는 x 플러스 1 얘 접하는 원 맞아? 그럼 사실 얘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접점이랑 이어주면 일단 이게 그 수직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x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x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이 길이 1이지 1. 그리고 얘 기울기 1짜리 직선이니까 여기 몇 도? 45도인 거 알잖아. 그럼 1대 1대 루트 2 특수비 가질 테니까 얘 반지름 길이 얼마야? 1을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 이게 지금 이 원의 반지름 길이인 거야. 루트 2분의 1 또는 뭐 2분의 루트 2. 그쵸? 일단 이게 첫 번째고 이 원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 중심은 원래 적고 반지름 길이 구했어야 돼. 그 다음에 직선 위에 t, t 플러스 1 있거든. 그쵸?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 길이가 뭐인? 루트 2t인 원이 있대. 원이 이렇게 있거든. 얘 r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2 곱하기 t야 이거. 루트 2t 아니야. 루트 2, t야. 루트 2t. 그냥 t루트 2야. t루트 2야. 알겠니? 루트 2 곱하기 t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랑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있지. 잡아가지고 그 선분 구해서 그 선분의 길이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그 알죠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그 수학상에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원 있고 그치? 또 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쵸?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랑 원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갖고 그치? 선분 길이 최대 최소 이거 실컷 구해보지 않았어? 뭐하니 이거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구해 그쵸? 그 다음에 얘 반지름 길이랑 얘 반지름 길이를 뺀 거 이게 최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지? 그 다음 오히려 반지름 길이랑 반지름 길이를 더한 게 최대가 되는 거 맞죠? 최대 그쵸? 대신에 여기서 그건 있어 물론 이걸 안 따져봤어도 답은 나왔는데 엄밀하게 하면은 잘 봐. 지금 얘 반지름 길이가 루트 2t잖아. 반지름이 너무 크면 어떤 일 벌어져? 두 원이 만날 수가 있지. 맞아? 두 원이 만나버리면은 이렇게 만나버리면 그쵸? 선분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냥 길이가 0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아. 이 문제는 왜냐면 구해보면 돼.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어쨌건 우리 중심에서 중심 사이 거리는 어쨌건 구해야 된다잉. 구하면 루트 t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 뺀 건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조금만 정리할게. 루트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인데 여러분들 지금 얘가 있잖아, 얘가 이 길이가 지금 이 반지름 길이가 2분의 루트 2고 그치? 이 반지름 길이가 루트 2 t인 거지. 그럼 둘이 안 만나려면 이 길이가 얘랑 얘 둘이 있지. 반지름 길이끼리 더한 거 더한 것보단 어때야 돼? 더 길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가 루트 2t 플러스 2분의 루트 2보다 큰지 봐야 된다고.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면 양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날 일은 없어 둘이. 알겠니?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원이 그냥 똥 떨어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따라서 다 했어 이제. 문제가 뭐 하는 거야? 최소값을 FT라고 했어. FT가 최소. 그 다음에 GT가 최대인데 결국 GT가 분자에 올라가니까 이 순서로 구하자. 그쵸? 그럼 최대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대값은? 지금 얘 있지? 두 중심 사이 거리, 그러니까 얘 루트 2t제곱 2t1에서 반지름 길이 이쪽으로 더하고 이쪽으로 더해주면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루트 2t 더하기 2분의 루트 2 됐지? 최소는 다 똑같은데 여기 뒤에 있는 것만 부호 두 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끝나지? 마이너스 루트 2t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됐지? 이거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있잖아. 여기다 집어 넣으면 돼. 알겠어? 집어 넣으면은 ft 더하기 루트 2t인가? 그쵸? 얘는 그럼 뭐 나와? 여기다가 루트 2t 더하면 이것만 사라지는 거 맞죠? 루트 2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GT에다가도 똑같은 거 더했던 것 같은데 루트 2t 그쵸? 루트 2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에다가 얘 한 번 더 더해주는 거니까 2루트 2t 더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 다음 얘 뭐하니? t를 무한대로 보낼 거지. t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분모 봐봐. 분모는 루트 껴있지만 사실 t에 대한 몇 차? 1차랑 똑같은 거지 루트 때문에. 그쵸? 개수가 뭐야? 그리고 얘는 개수가 루트 2지 루트 2. 그러면 1차인 거랑 루트 2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여기도 1차면서 루트 2잖아 개수. 그 다음 여기 2루트 2 t니까 그쵸? 그럼 정답 3이겠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뭐 비교적 복잡하면 복잡하고 간단하면 간단한데 나름 간단하게 풀 수 있어 나름은.
감사하려고 에어컨 꺼놨냐? 누구야? 정대형. 대형이 아니네. 자, 또 꺼줄게. 얘들아, 48번 봅시다. 48번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아니니? 얘들아, 48번 보면은 2차함계수 1인 2차함수 fx가 있대, 오케이? 근데 조건 가잇. 아, 가가 아시네. 첫 번째 조건 있죠.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게 얘가 x-1이라는 인수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하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x-b라고 뒀어, 쌤은 그냥. 알겠니?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첫 번째 조건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결국 얘를 뭐해? x-1분의 fx 있죠? 얘는 지금 리미트에 x를 1로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돼? 얘 넣었다 상상해봐봐. 그 다음 이거 약분되고 1 넣을 거니까 1-b는 a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우선? 그쵸? 관계식 하나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리미트 x가 지금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마이너스 루트 f 마이너스 x 이게 얼마라고 이게? 4래. 맞죠? 그때 여러분들 fx가 얘니까 f-x는 뭐 진짜로 마이너스 x를 집어넣든지 그래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얘는 근이 1하고 b잖아 f-x는 y축 대칭한 거지 그럼 1하고 b였어 근이 그럼 y축 대칭해봐 그럼 근이 뭐로 변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b로 부호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부호만 바꿔서 그냥 다시 만들어도 된다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틀린 거야 아니니까 어쨌건 이걸 이제 계산해 줄 건데 맞아? 그럼 루트에다가 얘 넣고 아 얘 넣고 얘 넣어서 갖다 빼주면은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사실 그쵸? 그래서 이걸 뭐 해줄 거야 우리가? 유리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은 할 거라고 루트 fx 더하기 루트 f-x 분의 분자에다가는 예제곱에서 예제곱 뺀 거 나오는 거 맞지 이제 합 이거 더한 것이 곱하는 거니까 분자 공부해 얘는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dx 더하기 d고 얘는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d에 x 더하기 b니까 얘에서 얘 빼버리면은 뭐 나와? x제곱 날아가고 b 날아가고 이거만 몇 배에서 나와? 두 배에서 나오는 거 맞지? 갖다 빼니까. 그쵸? 그럼 마이너스 두 배에 얘.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맞지? 그럼 차수만 봐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분모가 1차가 아니면 말이 거의 안 될 거니까. 근데 1차가 맞죠? 왜냐면 여기 fx가 지금 몇 차니까? 2차니까. 그 x제곱 계수 1이지. 그럼 루트 씌워도 여전히 1이죠. 그럼 여기서 1, 여기서 1 나오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얼마? 이게 4야, 4. 그럼 계산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약분하고 맞죠? 이건 4.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럼 b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6. 문제는 뭐 하래 했더라, 이거? 제곱. 아, 제곱의 합은 다른 문제였구나. 뭐 후하래 어, b는 마이너스 5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넣어주고 a 더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답 22 나오네 맞네 얘 답 22야 22 16 더하기 6이다 하, 49 써? 35 그래 그럼 당연히 있지 엄청 맛있게 먹었어? 밥 먹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속이 이상하다고 아 그래? 없으면 먹었는데 아 그래? 지금 지금
저녁 소화 덜 된 저녁 자랑하러 갔다고. 지금 어? 호연아 보고 있니? 힘내라. 얘가 49번 보자. 여기 있는 내 문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풀었으면 진짜 잘한 거야. 어,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로. 49번 보면은 최고 차항계수가 각각 1인 2차식 FX, 3차식 GX가 있대. F랑 G 둘 다 최고 차항계수 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때 조건 가에서 F가 알파랑 베타 근으로 갔는데, 오케이, 알파랑 베타 근으로 갔는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랑 그 두 번째 조건 있잖아. 나랑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나에 있는 거 둘 다. 얘들아 빨리 봐야 돼.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GX분의 FX, 얘가 베타분의 1이야. 얘들아 베타분의 1이 0일 수는 없지. 근데 지금 알파 집어넣으면 F알파가 0이잖아. 분자는 0으로 갔는데 결과값이 0이 아니지. 그럼 분모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미정계수 결정 성질이잖아 사실 이런 게. 그래서 F알 아니 뭔 소리? G알파가 0인 걸 알게 되는 거고 첫 번째로, 그렇지?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FX분의 GX 이게 알파 마이너스 2에 맞죠? 여기서 핵심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쵸? 알파는 근이거든. 실수야 실수. 즉 알파 마이너스 2로 갔다는 얘기가 뭔 소리야? 이 극한이 지금 뭐 했다? 수렴했다 정도로 받아오면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G베타가 0인 걸 알게 되죠. 그치? 어. 그리고 조건 다 에서 조건 다가 뭐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얘가 지금 20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뭐지? 얘도 마찬가지로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G1도 0이잖아. G1도 0.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1 근으로 가지니까 X-알파, X-베타, X-1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난 처음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가 1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좀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뭔 소리인지 알아?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가 1일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근데 만약에 1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이렇게 놓고 풀어도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잖아. 근데 좀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처럼 보면 난 일단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조건 있지, 이 두 조건 얘랑 얘 얘로 GX를 일단 만들었어. 그래 GX는 X-알파, X-베타, 그 다음 여기는 뭔지 몰라. 그냥 X 플러스 P라고 할게 그냥. 알겠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첫 번째 극한에다가. 오케이? 그럼 암산을 조금 하면 되는데 지금 F랑 G 있지? F랑 G는 인수 두 개씩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나눠주면은 분모에 뭐만 남아?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얘랑 얘는 약분돼서 사라지잖아. 그럼 분모에 누구만 남아? X 플러스 P 분의 1 얘만 남죠 사실. 그래서 알파 집어넣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P 분의 1 이게 지금 베타 분의 1이니까 그쵸? P가 뭐인 걸 알게 돼? P가 넘겨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오케이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구나. 그쵸? 그래야 진짜로 이거 약분한 다음에 얘랑 약분한 다음에 이거 알파 집어넣어주면은 베타분의 1만 남잖아. 베타만. 그쵸? 어,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이거를 또 뭐한 거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F랑 G는 인수 두 개씩은 똑같잖아. 인수 두 개씩은 똑같잖아. 그럼 분자에다가 베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인정하지. 그럼 어떻게 돼? 2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알파 마이너스 2.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거 모양이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마이너스 1인 걸 얻어내게 되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있다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다시 돌아가 이 식으로. 알겠어? 나는 혹시라도 혹시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냥 단계적으로 구했어. 나는 그냥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뭐해? 이거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이게 20이다 이거 풀면 정답이 나와. 계산해볼까? 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집어넣었다 상상하면 x-1이랑 여기는 x-1 날아가지. 그럼 분자에 얘만 남잖아.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줘야 돼?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1 넣어. 그러면 1-알파 1-베타 이게 얼마 지금? 20 나온다는 얘기야. 20 맞죠?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주면은 베타 플러스 1은 알파니까 여기 알파 대신에 베타 플러스 1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1-베타 플러스 1 1-베타 이거니까 그쵸? 그럼 1 날아가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베타 1-베타가 20이죠? 그치? 그럼 뭐 마이너스 여기 여기 줄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꿀게 그냥. 그 다음 전개 그냥 전개해도 돼 그냥 바로. 됐지? 그럼 베타가 뭐 아니면 뭐 나와? 이거니까 5 아니면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지? 잠시 줄게. 그래서 문제가 어디 갔어? 문제가 이거 뭐야? 알파 제곱이랑 지금 베타 제곱 구하는 거 맞죠? 그때 여러분들 베타가 5랑 마이너스 4 선택지 두 개인데 베타가 마이너스 4일 수 있나 이거? 마이너스 4면 안 되는 거 맞? 지? 왜냐면은 조건 가에서 둘 다 양의 실근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베타가 5여야 돼. 그쵸? 그럼 베타가 5니까 알파가 6인 거 알게 되지? 그래서 5제곱, 6제곱 더해서 60을 담내면 되겠다. 그냥 무난 했어. 그냥 조건 가나다 그냥 완전 직관적이잖아.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에서 얻어낸 거, 나에서 얻어낸 거, 가에서 얻어낸 거 딱딱딱딱 때려 넣으면 다 빵빵빵 나오니까. 그 외에 이거 충분히 정리할 사람 좀 정리하세요. 무윤이 어디 갔어? 고통스러워. 마음이 아프네. 미쿠호 대회 우승 준우승자 아니야? 어? 목숨 걸고 던지더라. 응? 잘 던졌어 호연이? 그냥 그랬어? 그냥 더맨 더머였어 그냥? 그냥 패트와 매트였어 그냥? 근데 그 중에 좀 더 잘 던진 사람이 넣기가 힘들었지 근데 많이. 쌤도 던져봤는데 나 아직 한 번도 못 넣어봤어. 내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넣어 던져봤는데 아무튼 승원이랑 호연이가 용호 상박을 이제 박빙을 입는다. 아휴, 이번 겨울에 할 게 왜 이렇게 많니? 아가들, 12페이지 질문이사 질문만 받을게, 남은 문제들은 뭐 특별히 막 와, 너무 어렵다! 막 이런 문제들 또는 와, 이거 진짜 중요해! 막 이런 것들도 딱히 없어. 다 굉장히 좀 식상한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라 좀 계산상 조금 난해했거나 조금 생각이 안 나서 못 풀었으면 못 풀었지 설명했는데 도저히 이해 못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일단 12페이지 괜찮니? 뭐 정말 괜찮아? 12페이지 진짜 넘어간다. 야 그리고 25번 같은 거 절대값 빵 씌워갖고 연속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극한값 존재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알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랑 연속인 거랑 다르잖아. 설마 13페이지 질문인 사람 뒷판 32번 고맙어.
30. 30? 반말이네, 그럼. 네? 반말이네. 30. 넌 아마 넌 죽었어, 왜. 내가 혀로 내가 길게 있을게. 얘들아, 30분 보자. 얘들아, 방한테 FX 있는데 이거 뭐 해줘야 돼? 정대형, 이거 뭐 해줘야 돼? 어? 뭐 해줘야 돼? 30분. 뭐부터 해줘야 돼? 아우씨, 위에 거부터 할 건데 위에 거 풀 때 뭐부터 할까? 그래, 미안하다. 질문이 나네. 넌 남아라, 진짜 죽었다 넌. 아니, fx분의 1이 있잖아. 그럼 아, 지금 그럼 아는구만. 그래, 이렇게 뭐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있는데 fx분의 1 때문에, 맞아? x분의 1을 뭐로? 뭐에 t로 칠하자, 오케이?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가 어디로 가? t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변하지. 그럼 이제 바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맞아?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t분의 1 다 넣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뭐 t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2 ft 마이너스 2를 나눠 누구로? 3 t제곱분의 3 마이너스 t분의 1. 그쵸? 그치, 이게 분자 분모 어떻게 해? t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t제곱 분자 분모에 t제곱 다 곱해. t 세제곱 곱하다. 여기 t세제곱도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t세제곱 곱해주면 3t 마이너스 t제곱, t세제곱 곱했으니까 1, 그쵸? 마이너스 2t ft 마이너스 2t세제곱, 그쵸? 이거 계산한 게 얼마라고 지금? 5나? 5래? 됐나? 하, 그럼 다 했어. 맞아? ft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분모 2차고 분자도 2차로 가야 되지. 그래서 얘를 어때야 돼?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러면 ft가 어떻게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t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2t 세제곱 날아간단 말이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만 뭔지 모르니까 at, b 이 정도로 그냥 놔주면 되고. 됐니? 그럼 이제 끝났죠? 그래서 뭐 하겠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3, 이게 얼마다? 이게 알파래,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얘 0분의 0 꼴이니까 f0이 얼마인 거 알아? 3인 거 알지? f0이 3이니까 여기 3이고, 맞죠? a는 당연히 여기서 구해야 돼. 여기서 이 값이 지금 5인 거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결국에 여기가 5가 나오려면 분자에 있는 t제곱 있지, t제곱. t제곱 개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나와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맞죠? 그럼 얘에다가 얘를 곱해. 1-2t랑 얘를 곱해 있을 때 t제곱 개수만 볼 거야. t제곱은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t제곱 이거랑 이거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at제곱, 그쵸? 얘 개수가 마이너스 5여야 돼. 그럼 a가 얼마? 2여야 되지. 그쵸? 문제가 이거 뭐하래? 상수 알파값 뭐하래? 그쵸? 얘들아, 상수 알파는 사실 이거 로피탈 쓰면 알겠지만 f'0 물어보는 거지. f'0. f'0이 결국에 1차항 개수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입니다. 32번이라고 했지.
fx를 x-1로 나눴대. 그때 몫을 gx라고 하겠대. 나머지 뭔지 몰라서 그냥 a라고 놨어. 여기까지 맞니? 이게 일단 시작이야. 이게 시작. 그 상태에서 문제가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0분의 0꼴이니까 f1은 얼마? 첫 번째, 그 두, 첫 번째, 두 번째 줄이라 해야 되나? 두 번째 줄, f1이 얼마야? f1 3이죠? f1이 3이니까 a가 3인 걸 알게 돼. 맞지? 그 다음 뭐 로피탈을 쓰든 뭐 뭐야 그 극한을 쓰든 상관없어. 알겠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미분할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3. 그쵸? 근데 1 집어넣으면은 f 프라임 1 빼기 3. 이게 얼마야? 문제가 2래. 즉 f 프라임 1이 5야.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1은 어떻게 구해? 여기서 미분을 해봐. f 프라임 x는 곱의 미분 들어가니까 gx x 마이너스 1 g 프라임 x. 그쵸? 그럼 f 프라임 1은 얘 날아가니까 g1. 이게 얼마인 걸 알아? 5인 걸 알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문제가 뭐 구하래? 얘 구하래. 맨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본 거는 이거죠? 이거 인수분해 해서 쓸게. 그냥 분해 fx-3 gx. 그쵸? 이거 리미트 x가 뭐 1로 가는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정석대로 풀면은 이거 fx가 지금 얘니까 fx 빼기 3 넘겨주면 맞아? fx 빼기 3이 뭐랑 같아 얘가? 이거랑 같은 거 맞죠? x-1에 gx. 그럼 얘 넣어주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 x-1에 gx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말리고 1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g1제곱. 그럼 2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냐면 이게 5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얘도 뭐 로피탈로 풀어도 상관없겠네. 힘들지? 14페이지 질문인 사람. 아 14페이지에 막 35번은 좀 약간 이례적으로 미분계수를 물어보진 않았더라. 근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얘들아 14페이지 질문 좀 해볼래? 39번? 또? 39번은 이게 생김새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나름 또 예쁘네요. 아이고 우리 얼른 하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얘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하겠대.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쵸? 또는 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뭐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근각에서의 관계만 썼어도 뭐 됐고. 근데 어쨌거나 fx가 이렇다는 건 좀 알긴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문제가 리미트 x가 지금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분의 fx가 지금 얘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f 마이너스 x는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이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변할 거야. 그쵸? 그럼 이 알파 날려주고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날려주고 알파 곱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알파 마이너스 베타 2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맞아? 그 다음 눈치껏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 알파가?
문자 알파가 오로만 변했어? 베타로만 변해 있는 거잖아. 그럼 눈치껏 알파랑 베타랑 위치만 바꾸면 돼.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못 믿겠으면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시고, 믿어지면 알파랑 베타랑 위치만 바꾸면 된다고. 곱하기 2베타 베타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둘을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어 나한테. 그럼 둘이 더한 게 얼마냐 물어봤으면은 방향은 결국 알파 베타고 곱셈 공식 느낌 막 나고 결국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맞죠? 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할까? 여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자 여기만. 그럼 여기 2알파 잘 봐. 2알파에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 플러스 말고 이거 마이너스로 바꿀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베타에 이 마이너스는 여기서 뽑아온 거라 치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 쟤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쵸? 그럼 얘 다 정리해주면은 이거로 묶이지? 거기다가 두 배 한 것까지 같이 묶이지? 그럼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으면 여기서 알파 들어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인 거 내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면 돼. 얘 구하면 되죠. 얘는 뭐로 구해? 이거 두 개로 그냥 곱셈 공식 풀어. 얘 제곱한 다음에 얘 4배에서 갖다 빼면 되지. 그렇죠? 얘 제곱하면 4고 얘 4배 하면 마사인데 빼면 그럼 8이잖아. 8 그럼 8, 4, 32 뭐 이런 거 나오겠네. 그렇죠? 맞을 맞을 거예요. 1번 네. 얘들아 아, 근데 너네들 시험 보러 가면 또 그냥 뻔한 문제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몇 페이지짜리가 나오려나? 몇 페이지짜리가? 4페이지? 또는 6페이지겠지, 뭐. 근데 너네가 너 항상 4페이지짜리 주지 않았냐? 너네 3장이었던 적 있어?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없다가 너네 저번에 기말고사 때만 딱 3장 나왔지. 난 기말고사 때 너네가 시험지 시험지 가져다 줬을 때 3장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왜냐면 수열이랑 이런 건 계산 문제가 원래 많잖아. 수열이 워낙에 막 그냥 센스 있게 딱 푸는 거 말고 A 놓고 D 놓고 막 풀면은 엄청 오래 길어지잖아. 근데 시험지 딱 3장인 거 보고서 아! 계산 문제 엄청 많나 보네? 이 생각은 했는데 아, 또 보니까 뭐 아주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았어. 그래도 시간 부족했겠다 이 생각은 들었는데 항상 너네 두 장짜리 시험지였는데 그치? 이번에 몇 장짜리 이려나? 난 두 장짜리 예상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아, 또 모르겠다 뭐 이거 궁예질 해봤자 뭐 좋을 거 없어 그냥 풀어. 근데 솔직히 앞 한 장은 난이도를 떠나서 계산 문제가 많잖아 너네들. 어? 아 좀 그 로피탈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그냥 극한 정의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 너가 선택한 최선으로 풀어. 어쨌건 실수 좀 하지 말고 막 1번 이런 거 틀려오지 말고. 그래, 너 뭐 콩나물국밥 엄청 맛있게 먹었다며? 아니 근데 손이 좀 몸이 좀 이상해. 그래, 죽지는 말고 얼른 거시기 해. 어. 영상에 너의 응원 메시지도 좀 남겨놓고 있어, 쌤이. 지금 이번 마저도 녹화되고 있고.
나 언제나 그 생각을 해. 야, 근데 모의고사 1등급은 모의고사 1등급 아니 힘든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얘들아! 15페이지 얼른 질문하고 조기하자. 모의고사 조기하자. 40번 또 얘들아 정말 40분만 하면 되니? 41번 41번만 하면 되니? 얘들아 40번 보자. 40번 아가야 40번 유리화 좀 했어? 유리화 좀 해봤어? 아가는 아니어서 대답은 안 하죠. 자경아 알파래. 그 알파는 0이 아니래. 그쵸? 그때 n 더하기 알파 구하라고 되어 있는 맞죠? 이게 만약에 유리화 있다 치면은 분자는 예제곱에서 예제곱 뺄 거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1만 남지. 1만 남아. 1만 남고 그 다음 분모에 이게 남는 거지. x 4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이게 남는 거고 분모에.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면 누구만 남아? X만 남지, X. 얘도 X만 남아, X만. 얘만. 그리고 분자의 루트. 어? 지우고 까먹었어. 아닌가? X를 더하기 X. 이거 맞죠? 그쵸? 이렇게. 어, 맞죠? 이렇게 된다. 얘 지금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분모가 지금 여기 X? 여기 지금 X제곱, 여기 X제곱이지, 사실. 이거. 맞니? 그럼 분모가 지금 몇 차야? 3차야 3차 따지고 보면 3차 얘는 몇 차야 따지고 보면 최고차만 보면은 1차 1차니까 1차지 1차 그럼 n이 얼마인 거 알아? 어 n이 2인 걸 알게 돼. 2 그쵸? 그리고 개수들만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 개수 1, 1 뭐 똑같고 2분의 2니까 뭐 1인가 보네. 1 이거 1로 가야 되네. 1로 맞니? 알파는 1이네. 뭐 잘하고 있니? 문제 둘이 더하래. 3 맞네. 41번에 기억 맞아? 기억 완전 맞지? 기억은 지금 극한이 어디로 가? X가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죠? 지금 음수인 상황. 엄청 작은 음수일 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은 다 얘들아 X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은 음수지 여전히. 그쵸? 그러면 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2X3제곱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겠지. 왜냐면 지금 음수일 때야. 음수일 때 X가 음수 근처일 때. 그 다음에 더하기 1 맞니? 그럼 얘를 물론 진짜 T로 정석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T를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바꿔주는 게 무조건 찐이고 맞아? 그래도 얘도 어쨌건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고 적당히 개수 비교하면은 눈치껏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바로 알 수 있긴 있어. 알겠니? 그래도 일단 정석은 치환해서 푸는 게 무조건 정석이고 어쨌건 기억 동그라미죠. 그럼 니은 X가 1로 갈 때 야 이건 1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 맞아? 니은 1 집어넣! 알겠어? 근데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뭐 남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더하기 1 분의 1 넣으면 1 빼기 3 빼기 4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3 뭐 니은 완전 동그라미. 그럼 디귿 그쵸? 디귿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집어넣으면 분모 뭐 나온다? 0 나오지. 그럼 얘는 0분의 0꼴인가 보다 또 해줘야 되는데 유니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지금 2x 세제곱 지금 x가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보는 거지. 즉 음수일 때 보는 거야. 그럼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된다고 이거. 맞지? 그게 더하기 1이었나요? 마찬가지로 x가 지금 음수일 때 보는 거니까 절대값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그쵸? 이거 0분의 0 꼴인 거 확인했으면 그냥 딴짓하지 말고 그냥 로피탈 쓰는 게 최대한 빠르지 않겠어? 분의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1씩 집어넣을 거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5분의 6인가? 근데 문제는 그냥 5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쵸? 디귿땡.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올림포스 전국연합 평가 딴 거 됐고 그 루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루트. 야 루트 들어가 있는 거 루피탈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방금 조태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이거 전국연합 평가 18페이지 피면은 뭐 48번, 49번, 뭐 50번 다 있잖아. 50번 같은 거 얘를 들어 한번 풀어줄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인데 a는 3이어야 되죠. 그치? 그래야 3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그쵸? 이걸 계산한 게 지금 b인 거야. b 맞지? 이거 만약에 0분의 0꼴인 거 알고 로피탈 쓰고 싶다 하면은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그 이게 미적분에서는 워낙 자주 써가지고 워낙 자주 미분을 해요. 미적분 가면은 그래서 미적분까지 하면은 안 까먹는데 수학 초일 때는 또 너무 자주 까먹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두 배를 분모로 보내라 그랬어. 이 자기 자신의 두 배를 분모로 보내.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걸 미분해서 분자에 올려. 이게 끝이야. 왜 이렇게 된다고 했냐면 그냥 진짜 미분을 해보면 돼. fx에 2분의 1승이거든 루트가. 그럼 얘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2분의 1 내려오죠. 그 다음 fx의 지수의 1 빼지. 그 다음 잊지 말고 속미분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속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지. 그럼 얘 정리해.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들아 fx의 2분의 1 있지. fx의 2분의 1이 루트 fx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건 걔 분모로 보내 이런 뜻이잖아. 그럼 루트 fx 1 곱하기 f 프라임 x 얘 정리한 게 얘지 지금. 그쵸? 그래서 얘 정리한 게 얘야. 얘 그래서 루트 들어있는 거는 미분하는 리듬이 자기 자신을 두 배로 해서 분모로 보내고 두 배 분모로 보내고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분자에 올리는 거야. 그럼 얘 로피탈을 만약에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얘 미분할 거잖아. 마이너스는 어차피 0으로 날아가지. 그럼 얘만 얘 미분해 두 배 분모로 보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얘인데 얘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지. 그럼 올리고 대체 그 다음 분자에 얘 미분한 거 얼마? 2x 빼기 4. 물론 이거 구분해주잖아요. 1분의 이렇게 쓸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알겠죠?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 되지.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 4고 4배하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2. 그럼 4배하니까 8. 뭐 이렇게 되겠네. 문제는 A랑 B랑 더하래. 아까 A 3이었나? B에서 11로 하면 돼. 알겠니? 아 물론 이거 굳이 이러지 말자. 그냥 이거 빨리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 금방 하고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고 그게 빠른 사람들은 그걸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것도 해버릇 해안으로 알았니?
그 로피탈은 사실 연습이 된 상태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어. 왜냐면 빠르고 정확하니까. 어? 다른 48, 49번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또 해보시고요. 문제들이 비슷해서 얘들아 궁금한 거 있냐?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건 진짜 도저히 이거 혼자 입으로 할 수가 없다. 했던 거 몇 번이야? 아 아까 있었지? 58번? 맞아? 아니 58번 너무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58번 한번 같이 볼래? 이게 또 그 중앙고 작년 중앙고 거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그게 원본 문제가 이 문제잖아. 맞죠? 근데 태정모도 근데 뭐 항상 뻔한 전개 아니야? 마지막에서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뺏겨서 냈을 텐데. 아 근데 그 뺏겨서 내는 문제가 너네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 나오려나? 다음 시간에 좀 풀까? 아니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수없으니까. 얘들아 양수 K에 대해서 예? 그때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랑 Y는 T에 교점의 개수 있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 한다? GT라고 한다. 얘는 또 국룰인 게 일단 교점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올려줘야 돼. 무조건 그래프를 올려. 얘 그래프를 또 그려줘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X축이 있지. 여기 Y축이 있어. 분모가 0이 될 때 점근선이 생기지. 즉 X가 언제일 때 점근선이 생겨? 1일 때 점근선이 생겨. 1일 1, 여기 1이야 1. 그 다음에 X 개수들끼리 비교하지. 그럼 K일 때 점근선이 생기잖아. K. 그리고 딱 봐도 0,0 지나는 거 보이지? 그럼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 맞다고. 근데 절대값 빵 씌웠으니까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다 위로 이렇게 치워서 올려주면 되는 거였어. 됐죠?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극한 극한 함수. 얘가 그러니까 원래는 추론이 좀 더 필요한데 0 플러스 이거 귀찮아서 GT 안 쓸게 아니라 이 밑에 T가 2 마이너스. 아 그리고 얘들아 리미트 내가 그게 얘기했나? 리미트 막 이상하게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어? 수업 시간에? 리미트 이렇게 쓰잖아. 아 근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막 애들마다 보면은 리미트 그냥 막 애만 쓰는 애도 있고 막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 막 별의별 애들 다 있어. 이것 때문에 막 뭐 정답 처리를 안 하겠다 뭐 한다 맨날 언쟁을 벌이니까 처음부터 그냥 습관 들이기를 이렇게 그냥 리미트 그냥 정석대로 써라 아니면 LIM 정석대로 쓰던가 하란 얘기였어. 내가 아 스토반이었나? 리미트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이런 수학 허접들이나 이렇게 쓴다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가보니까 오역생 지원생 이렇게 쓰고 있더라. 그래갖고 어? 취소? 바로 어? 아 지원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혁생은 100%야. 이건 우혁생은 100%고 근데 죄송하더라고. 그런 의도 아니었던 거 알잖아. 어? 나한테 막 제보해. 우혁티 리미트 이렇게 쓴 하면서 막 제보하러 와. 그러지마. 그런 의도 아니었잖아. 어? 너희들이 서술형에서 괜히 점수 깎일까봐 걱정해서 한 얘기인데 어? 날 팔아먹어? 그럼 또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이 수진쌤이 수학 허접들만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어? 이간질하고 일러 다치고 그러지 말라고.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거였어. 뭐 했냐면이 이게 여러분들 T가 양수니? 양수 T니 이거? T는 양수 아니네? 그냥 실수네? 뭐 상관없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친구 교점이 빵 게 아니면 맞아? Y는 T 빵 게 아니면 한 게 아니면 몇 개? 이거? 얘기했냐? 문제가 맞냐?
나도 한수 배워가야 돼. 그 Y는 K면은 그 항상 1이야. 그럼 Y는 K면 항상 1이라고. 아! 그러니까 핵심은 키워드가 나중에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읽어봐. T 이거 읽어봐. 합격? 난 또 이거를 뭐 K라고 읽진 않잖아. 어? 됐죠? 핵심은 별점이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야. 맞죠? 근데 0 아니면 1 아니면 2라고. 근데 그거를 세 개 더해갖고 5 만들려면 2 더 1 말고 없지. 맞아? 그럼 얘가 2, 1일 수도 있고. 오케이? 뭐 1, 2일 수도 있고 2,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극한으로 갈 때 있지. 극한. 맞아? 아 물론 얘는 구할 수 있긴 있어. 얘는 얼마야? 그냥 얼마로 고정? 2로 고정이긴 한데 얘가 2인 걸 몰라도 사실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교점이 한 개 나올 때 있지. 교점이 한 개일 때가 언제야? T가 0일 때랑 K일 때. 맞아? 극한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면 이 근처를 얘기하는 거야. 근처. T가 0 근처, T가 2 근처. 맞니? 근데 이보다 조금 작을 때이고 얘는 0보다 조금 클 때인 거잖아. 얘들아 근처에서는 교점이 두 개 나올 리가 없어. 아니 뭔 소리야? 교점이 두 개야 이 녀석들아. 이씨! 너 때문에 준비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 계속 K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근처에서는 교점이 항상 두 개일 수밖에 없어. 두 개일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 대현아. 그리고 교점이 한 개일 때는 딱 0인 순간, 딱 0일 때 K일 때만 한 개인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사실 계산해볼 것도 없이 무조건 몇 개 몇 개야? 두 개일 수밖에 없다고. 두 개. 이게 1일 수가 있냐고. 이 마이너스에서 1일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된다고. 얘가 1이어야 돼. 얘가 1. 맞아? 그러려면 얘가 4인 걸 어분에게 되는 뭐 이런 문제인 거 맞죠? 됐나? 그래서 문제가 뭐 F3 구하래. 뭐 F3 뭐 구해. 그쵸? 네. 그러시면 된다. 중앙고는 이거 조금 바꿔갖고 K 물어봤지. K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문제가 훨씬 쉬웠지. 얘들아 궁금한 거는 질문 좀 해. 내 64번 약물 문도 안 풀었더라. 안 푼 학교인데. 물론 못 푼 사람들도 있으니까. 닮은 걸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 닮은! 64번! 닮은! 정대요 64번 풀었어 못 풀었어? 닮은 이용했어? 이씨. 이용 안 해도 풀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64번 혹시 못 푼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닥만 좀 잡아줄게. 알겠어? 야 우리 다음에는 우리 아이템 뭐 만들지? 아이템을 좀 만들고 싶은데 지우개 만들까? 지우개? 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정말 이번에. 창피하다고 하면서 두 개 달라 해봐. 어? 다음 64번 얼른 하자. 얘들아 직선 y는 루트 x가 있어. 그리고 a는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여기가 x는 et. 그리고 지금 a인 곳이 딱 t인 거고. 여기가 a. t, 루트 et.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싹 그어줘. 일단 얘가 직각삼각형이면서 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뭐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 상태일 때 AB의 중점을 C라고 하겠다. 여기가 B인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중점. 중점이 C야 C. 그때 이 C랑 수직으로 만나 이렇게 수직으로 싹.
아! 그쵸? 그때 만나는 여기를 D라고 하겠지, D. 됐나? 여기 C. 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 CD 길이 레프티라고 하겠대. CD 길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됐나?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풀었을 수가 있네. 일단은 이거 여기 뭐 만약에 점이라고 하고 여기 그냥 X라고 하자. 점하고 X 더하면 90도지, 90도.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이등변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점. 90도니까 여기 다시 X. 여기 90도니까 여기 다시 점. 뭐 이러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그럼 사실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 떼오면 여기 얼마? 0부터 2t까지니까 여기 2t, 그쵸? 2t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2부터 2t 뭐 대충 이런 거지? 그럼 여기 뭐 피타고라스 써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반으로 나눠도 돼? t 루트 2t 그럼 루트 3t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맞니? 뭐 예제곱 해도 돼. 4랑 8 더하면 10이니까 루트 3t 뭐 이런 거니까.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짧은 변이랑 두 번째 변,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이 1, 루트 2, 루트 3. 지금 이 길이 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뭐 했냐면은 이 길이를 구해.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가 같아. 뭐 이 길이 직접 구해도 돼. 어차피 여기 2t, 0이니까 점P가 2t,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X길이 뺀 거 제곱, D제곱 Y길이 뺀 거 제곱하면 2T제곱 루트 15 루트 3T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여기 루트 3T 그쵸? 그럼 여기를 절반으로 나눠 여기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T야 어디가?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랑 x를 갖고 있는 변이잖아. 이 변은 양끝각이 지금 직각이랑 x잖아. 양끝각이 직각이랑 x인 애가 비율상 루트 2t야. 루트 2. 그때 내가 CD 길이 여기 구하는 거 맞지? 그쵸?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걸 알려면 루트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이 CD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CD 길이는 2루트 2분의 루트 3t야. 유리화 해주면 4분의 루트 6t라고. 이게 ft야. 알겠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구하면 돼. 그럼 답 나와. 루트 2, 루트 2 잘 구해. 힘드네. 힘들어. 얘들아, 또 질문인 거 있어? 아,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몇 번이야? 꽁꽁. 호종아, 저거 눌러줄 수 있니? 대단히 고맙다. 대단히 고마워. 여러분들.